요새는 나를 제대로 봐주는 게 고단했던 하루 나는 꿈을 꿔도 아파. 도전 10곡이라는 컨텐츠입니다. 라팡에서 진행이 되고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룰렛 제도로 진행을 하고요. 100개가 터지면 이걸 이제 돌려가지고 미션 곡이 뜹니다. 그럼 방송 보시고 해당하는 곡에 MR을 틀건 질러팅 내에 있는 반주로 예약을 해주시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일절을 부르시는 분들 가사 틀리면 안 되고요. 음정 틀리면 안 돼요. 잘 못하게 되면 땡치고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전 10곡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10곡에 코인을 넣어주세요. 아, 좀 기다려봅시다. 예, 좀 기다려봅시다. 포전드다 포전드 코아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후형 방송 웃어라 새끼들아. A few moments later. 아, 로미님 감사합니다. 백운선냥을 딱진 100개 나 있다. 아, 로미님 감사합니다. 자, 룰렛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맛밤님 별풍선냥을 딱진 100개 나 있다. 자, 룰렛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미님과 맛밤님 컨텐츠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보정곡 보정곡은요 하은의 신용재 나왔습니다. 신용재 예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곡을 일절 완벽하게 소화하신 경우 5만원 바로 지급됩니다. 호무님 예약해 주셨고요. 호무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잘 소화해 주셨어요. 호무님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5만 원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코카카. 이제 한 곡이 빠졌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 폴킴의 너를 만나부터 정성환의 너였다면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다음 100개 로미님 이어서 맛바님의 코인 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승환의 너였다면입니다. 도전곡 정승환의 너였다면 3만원의 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지금 예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노 하나나님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너에게 자, 틀렸습니다. 자, 박자와 음정과 가사를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차바구리님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바구리님 올려드릴게요. 왜 너에게 그렇게 어려운지 애를 쓰는 나를 제대로 봐주는 게 탈락입니다. 자, 선녀가 니무금님 왜 너에게 그렇게 어려운지 애를
요새는 나를 제대로 봐주는 게 고단했던 하루 나는 꿈을 꿔도 아파 너였다면 자 바로 다음 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가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뒤에 예약하신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한 곡만 계속 들어볼 수 없기 때문에 뒤에 예약곡 지우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도전했는데 떨어지신 분들은 바로 직접 그냥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풍물님의 코인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전곡은 폴킴의 너를 만나 굉장히 쉬운 노래라고 생각됩니다 빨리 예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착순 다섯 분 받겠습니다 이제 킬러 데빌님 차례입니다 너를 만나 그 이후로 사소한 변화들에 행복해져 눈이 부시게 빛나는 아침 너를 떠올리면 뜨는 하루 영원한 지금처럼만 영원하고 싶다고 너를 바라보다 생각했어 너를 만나 참 행복했어 나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던 따뜻한 이 해로다 안아줘서 즉삭즉삭님 가라사대 누가 똥 못 싸게 하는 거 같노? 자 킬러 데빌님 폴킴의 너를 만나 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꼬꼬까까 자 이제부터 조금 빡세게 가도록 하고 워낙 쉬운 노래고 하니까 예. 자 오케이 자 바로 다음 코인 비트님께서 100개 돌리겠습니다 MC 더 맥스 4개 나왔어요 자 도전곡 MC 더 맥스 4개입니다 최초 5분 예약 받습니다 자, 그레이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참여자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참여자분 나와주세요 자 호무님 4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무님 바로 5만원 증정해 드리도록 어디서 좀 놀았군요? 와 실력이 끝내 하겠습니다 호무님 10만원 획득하셨습니다 꼬꼬까까
다음 코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코인 받도록 할게요. 코트마빠님 별풍선 야물딱진 100개나 있다. 아 우리 또 마빠미가 또 바로 100개. 받아가라. 자 이제 곡이 얼마 남지 않았죠? 3만원짜리 곡들이 많습니다. 자 갑니다. 먼데이 퀴즈의 가을 안부 나왔습니다. 3만원짜리 곡이고요. 예약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진행합니다. 음치박씨님. 어떠니 잘 지냈니 지난 여름 유난히도 힘에 겹더라 올해 생력에 제법 쌀쌀한 바람이 어느덧 자 음치박씨님 강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자 가을 안부 안타깝지만 실패! 꾸꾸까까 자 이제 남은 곡은 다섯 곡 남았습니다. 임지연의 사랑의 연습이 있었다면 5만원 버스커버스커 노래방에서 3만원 취하고 싶다 3만원 윤종신 존니 3만원 이지의 응급실 3만원입니다. 자 L66님의 코인 돌릴게요. 돌려 돌려 돌린 판. 자 이번 도전곡 황인욱의 취하고 싶다 3만원 빨리 5분 예약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무님 또 예약해 주셨어요. 호무님이 이번에 또 취하고 싶다를 완벽하게 이제 부르시면은 13만원 누적금 13만원을 가져가십니다. 자 갑니다. 호무님 들어볼게요. 처음처럼 좋았던 그날 참 있을 같던 너 대장부처럼 못해도 항상 우린 좋은데 비우고 싶다 네 앞에 그 숫자는 너의 귀가 생각이 나오네 집에 가기 자, 나 오늘 부분에서 좀 거슬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다음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님. 자, 그러면 이제 그 가수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키만 올려서 부를게요. 오우, 좋습니다. 첫 음정 틀렸죠? 예, 첫 음정 틀렸습니다. 양심 있으시면 인정을 하실 겁니다. 마이크 연결이 안 됨. 예, 변명은 필요가 없죠.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꾸꾸까까. 자, 현인 용수님 마지막 도전자일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죠, 이분. 자, 갈게요. 처음처럼 좋아하던 그날 잠이 있을 같던 너 대장부처럼은 못해도 항상 자 황인욱의 취하고 싶다 현인 용수님 실패하셨습니다. 다섯 분 다 부르셨기 때문에 곡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하고 싶다 실패! 꾸꾸까까 자 이제 네 곡 남았습니다. 사랑의 연습이 있었다면 노래방에서 존니 응급실까지입니다. 자 비트님께서 코인 자 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곡이 나올지 사랑의 연습이 있었다면 5만원의 미션이 있는 곡입니다. 자 한 분 이야기해 주셨고요. 리틀 화강님 노래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연습이 있었다면 우리는 달라졌을까 내가 널 만난 시간 혹은 그 장소 상황이 달랐었다면 우린 맺어졌을까
1차 경고. 과분한 사랑 내게 줬는지. 아, 자, 이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틀 허강님, 호모장님 마지막 도전자입니다. 다섯 곡째죠, 호모장님이. 사랑이 연습이 있었다. 2차 경고. 자, 실패입니다. 호미장님 실패고요. 사랑이 연습이 있었다면 실패. 코코카카. 남은 곡은 이제 세 곡이 남았습니다. 셋 다 미션 가격 3만 원짜리고요. 장범준의 노래방에서, 그리고 이지의 응급실, 윤종신의 존니, 이렇게 해서 세 곡이 남았습니다. 맛밤님께서 코인 넣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자. 이번 도전곡은요, 윤종신의 존니 나왔습니다. 윤종신의 존니. 자, 선착순 다섯 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구경꾼이어님까지입니다. 자, 첫 번째 도전자분 영어땡이님. 괜찮니? 너무 힘들었잖아. 우리 1차 경고입니다. 자, 박자 틀렸죠? 오케이. 자, 끝까지 부르셨기 때문에 상금 3만 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코코카카. 이제 두 곡 남았습니다. 이지의 응급실, 그리고 노래방에서. 코트 맛밤님 별풍선염을 딱 맛밤이가 또 이렇게 바로 100개를. 자, 그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의 응급실입니다. 자, 선착순 다섯 명. 자, 나 한 곡 한다님. 후회하고 있어요. 우리 다투던 그날 괜한 자존심 때문에 끝내자고 말을 해버린 거야. 이제 나라 내 고집 때문에 힘들었던 너를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아직도 나를
좋습니다. 자, 도전곡 이지의 응급실 3만원 미션이고요. 이분 축하드립니다. 꼬꼬까까. 자, 마지막 곡은 장범준의 노래방에서인데 이게 또 코인을 받아야 또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꽝이면은 저는 바로 질러틴 끄고 다른 컨텐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넣어주실 분 계십니까? 코트마감님 별풍선 야물딱진 100개나 있다. 자, 돌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받아라. 운명 감사합니다. Run. 오늘 첫날이니까 여러분들 예, 너무 또 이렇게 날카롭게 날카로운 시선으로는 막 이렇게 봐주시지 마시고 조금만 예,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개시날이니까요. 이 정도 참여율이면은 앞으로 이 콘텐츠 계속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너무 뿔나지 마시고